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. 늑대 소년입니다. 야, 이거 너무. 자신이 어릴 적에 잠깐 살던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. 이 집에 잠시 이제 지냈던 추억을 아, 무려 47년 전으로의 회상. 47년 전의 순이가 누구냐면 무려 박보영. 유튜브에서의 박보영님의 모습을 너무 좋아합니다. 정말 이 영화 자체가 역시 그림도 그렇고 색감도 굉장히 좋아요. 맞아요. 굉장히 약간 이렇게 필터가 원색적이고 같은 느낌이라고 되게 약간 색감이 있어요. 다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둘중에 이제 아파요. 해병을 할 수 있어 어린 나이에. 네.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 겸 또 이제 순인의 집안 상황마저 안 좋아져가지고 아버지랑 공업하시는 분의 아드님이 구해준 집으로 오게 됐는데 그 집이 이제 이 집이었던 거예요. 그때 그 아드님, 그 아버지의 친구의 아드님인데. 아친아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 영화의 메인 빌런입니다. 아, 맞아요. 역할이 이제 그 유연석 배우님이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유연석 배우님 너무 뭐 멋진 배우님이고,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너무 멋지게 나오지만, 요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너무 얄미워. 너무 얄미워, 진짜. 지체. 그렇죠. 지체는 정말 얄미워요. 너무 얄미워. 너무 얄미워. 정말 그 뭔가 그 양복 차림이. 그렇죠. 정말 그 지체의 그 양복 차림이. 너무 얄미워요. 악마를 되지 않겠습니다. 자.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이제 순이는 철병 모드입니다. 왜냐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태가